배심을 할 거 아니야. 그렇지. 안 그래도 해리케인 때문에 정신 사나운데 토트넘 팬들은 그래. 어, 이 쌉새끼가 지랄을 하더라도 그래도 파라티치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. 근데 아스날은 뭘 하고 있죠? 여기는 심지어 손흥민이랑 케인이 있는데 케인 옆에 파트너라고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아스날이 지금 가봉맨 재계약한 다음에 똥 싸고 있죠. 라카제트 계약 문제 이거 라카제트가 그리고 아스날 공격수 중에 잘한다는 거지 조혼나 잘하나요? 그렇진 않아요. 아유 그 보석이랑 스쿼드 맞추는데도 엉망이야 팀이. 그럼 보석이 문제야. 그런가? 얘도 좀 어제 그 EACC 예선하는데 버스 타더라고. 옆에 진짜 잘하더라 다. 경기를 안 나왔는데 그냥 막 이유 그러더라고요. 보석이도 약간 저기 혓바닥과야. 해설위원. 어. 해설 스타일.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가 보기에만 진지하게 보이고. 보기는 뭐. 어, 이름도 보석이래 가지고. 그렇지. 주얼이신. 근데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얘도 좀 많이 비어 있어. 그렇습니다.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. 보석아 미안하다. 신보석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신보석 TV 아니에요. 뭐예요? 주간 신보석이야. 뭐가? 채널 이름이. 왜 주간 신보석이야? 그냥 주간 신보석이야. 채널 이름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? 네. 존나 촌스럽네. 뭐 보석 가게인가요 어디? 네. 어디 무슨 보석 보석 무슨 잡지인가요? 예. 월간 주얼리. 그러니까 그런 건가? 주간 신보석. 네. 주간 주얼리인가요? 네. 네네. 주간 신보석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시골 할아버지.